그리고 의문대명사 누구는 미. 그리고 무엇은 마. 미, 마. 그래서 미카엘 그러면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누구냐? 미가 누구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시장 가고 물건 물어볼 때 카마자올레, 카마자올레 그러거든요. 이거 값 얼마예요? 값 얼마예요? 그 제 친구는 이제 그 발레틴이랑 유대인이 있었는데 그 이제 러시아계 유대인들이 많아요. 이제 러시아계 유대인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제 마약이나 뭐 이런 그런 거에 일한 사람들이 많은데 마약 일을 하다가 회심을 했어요. 회심을 해서 이제 저희 같이 있었는데 제 방, 제가 이제 같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게 러시아어를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히브리어를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잘 못하는데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 마제 마제. 그래서 마는 이제 무엇이고 쟤는 저게 뭐냐 저게 뭐냐 마제 마제. 이거 마제 하나 가지고 하루 종일 살아가더라고요. 어디 보면 여기서 마제 마제 하고 있어요. 이쪽에서 마제 마제요. 카마제 원래 마제. 이거 두 마디로 계속 살아가요. 그리고 이제 감사하다는 뭐라고 하면 토달라바. 토달라바. 한번 해볼까요? 토달라바. 토달라바. 그 이제 유대인들은 이게 손 동작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 히브리어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원래 성경 히브리어는 오래됐지만은 이게 그냥 외우고 암기용으로만 알고 있었지 실제로 말은 안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해도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 말이 안 통하니까 자꾸 제스처를 써요. 제스처를. 그래서 이제 뭐 돈 같은 거 막 이런 거 이렇게 돈 같은 거 이렇게 얘기하고 먹을 때도 이제 아콜. 아콜 할 때 아콜 아콜. 아콜이 이제 아칼이 먹다는 건데 이 성경에는 이 과거랑 미래밖에 없어요. 그걸 이제 과거를 완료라고 하고 미래를 미완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료됐으면은 과거인 거잖아요. 뭐 일을 했는데 딱 끝났어요. 그럼 완료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료는 이제 과거. 그리고 접두동사예요. 앞에 붙어요. 그런데 이 미완료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미래죠. 예. 그래서 형 이 성경에서는 만약에 이게 성경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쉽습니다. 이제 글자만 좀 외우면 어렵진 않은데 와요메를 엘로힘 이렇게 하면 그래서 와요말 힘. 와요메를 아마르가 이제 말하다는 거예요. 근데 요게 앞에 이가 붙으면은 이게 미완료가 돼요. 미완료. 그래서 말하셨다가 되는데 요게 바부가 이렇게 붙으면은 거꾸로 돼요. 이게 미완료가 아니고 과거가 됩니다. 그래서 와요메를 엘로힘 예히오르 예히오르 와 예히 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동사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게 3인칭이거든요. 3인칭. 그리고 남성. 또 요게 미완료. 또 이제 칼형이죠. 칼형. 그리고 이게 바부니까 바부 연속. 와부 연속형. 이렇게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파싱이라고 합니다. 파싱.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하게 될 때 요건 이제 보유 명사니까 뭐 특별히 할 필요는 없고요.
예히, 이건 이제 하야, 있다라는 뜻인데, 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예, 모양이 똑같죠? 와, 와를 통해서 이제 있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솔직히 이제 글자가 어렵지, 말로 한번 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와요멜 엘로힘. 예히 오르. 와예히 오르. 아,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게 제 딸 이름이 예희예요, 예희. 그래서 예희 오르 할 때 제 딸 이름 생각나요. 그 이제 미국에서 미국인이 이제 왔나 봐요. 비행기 타고 와서 아마 세종시인가 그런데 이제 이발소에 들어갔나 봐요. 그런데 이제 미국인이 딱 들어와 오니까 이 그 이발사가 What's you? 그랬어요. What's you? 예. 그런데 What's you? 이렇게 했는데 What's you? 근데 미국 사람은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What's you? 이렇게 What's you? 너 뭐 보고 있어? 그러더니 What's you? 분명히 이렇게 What's you?라고 했는데 인사로. 근데 어떻게 이발소에서 앉으면 의자에 앉으면 뭐가 보여요? 거울이 보이죠? 그러니까 뭐 보고 있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 밀러 그랬어요. 밀러. 아, 그랬더니 이 뭐라고 하냐면 밀러가 버렸어요. 아, 그래갖고 이분이 이발소 들어왔다 머리를 빡빡 밀고 거예요. 아, 그래갖고 너무 열받아갖고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대요. 그리고 몇 달 뒤에 이제 이발소에 갔대요. 그래서 아, 이게 공부를 열심히 하려면 이게 쇼킹한 일이 있어야 되는구나. 쇼킹한 일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게 참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한글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보면은 내가 너로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여기 왜, 여기 그리고 에이바. 에이바는 원수예요. 원수. 원수. 에네미. 여기 아시타. 아시트. 아시트. 여기서 이렇게 해놨으니 이거 베인이라는 것은 이제 요 똑같은 거에 베인에다가 요 카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카크 오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나고 그리고 카니까 당신이잖아. 그쵸? 너. 뱀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 그리고 우 베인 하 이씨. 하 이샤. 이건 그래서 이거는 여자예요. 여자. 여자는 이샤예요, 이샤. 남자는 이씨. 그리고 이샤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렇게 행하였으니 너와 여자는 원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베인 자를 아카. 너의 아카니까 이게 제라가 여기 요게 자라. 원래 제라가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세골에 자라. 아인이래요. 요렇게 이게 원형인데 제라. 그런데 자르아 카. 요게 뒤에 카가 붙으면서 요게 바뀌는 거예요. 발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발음 바뀌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요거는 이제 법칙이 엄청 많습니다. 발음 바뀌는 거. 발음 바뀌는 것만 해도 몇 년을 해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발음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해석하는 거니까 그 주석에 보면 다 써져 있어요. 다 써져 있으니까 그걸 보면 되고 해석하는 거니까. 제 라에서 이제 여기 카가 붙어서 너의 씨 얘기하는 거. 너의 씨. 너의 씨. 여기서는 자손이라고 나와 있죠? 자손이나 후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우베인 자르아흐 이카크오아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흐 여기가 아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이거 그렇죠 하면 안 되는데 그렇지요, 네, 그렇지요. 네, 여기가 아 카메츠랑 아흐 그러니까 품위 있게 그렇지요, 예 네, 그렇도록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그녀죠, 그녀의 씨, 네. 허씨 그럼 씨,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후, 후가 어떻게 되죠? 아니, 아타, 아트, 후는 그죠, 그, 후, 히. 그래서 이제 영어로 자꾸 외우는 것도 좀 헷갈리기도 하는데 who is he, he is she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요렇게 생각하는 게 더 어렵다면은 그냥 여기 후는 남자 그리고 he는 여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것이 이것 그것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야 슈, 여기 슈프입니다. 슈프. 슈프가 원형이에요. 슈프에 요게 붙었으니까 이제 미래는 거예요. 이건 미완료가 되는 거야. 미완료. 완료. 카가 붙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너를 상하게 할 것이다. 부서뜨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를 부서뜨릴 것이다. 무엇을? 로시. 너의 머리를 부서뜨릴 것이다. 그가 너의 머리를 부서뜨릴 것이다. 여기서 보면 그녀의 씨가 그니까 이 그녀의 씨는 뭐가 돼요? 남성이 되는 것이죠. 맞죠? 예. 그리고 왜 아타 너는 테 슈페프누 여기서 제가 하나를 안 썼는데 하나를 안 쓴 것 같아요. 뭐 써 있죠? 아케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케브 제가 글씨가 좀 그래도 이해해 주십시오. 아 근데 유대인들은 저보다 더 잘 못 쓰더라고요. 그 여기 이제 앞에 목차에 보면은 그 필기체가 써져 있어요. 필기체 같은 것도 자 한 번씩 써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이스라엘 가면은 이제 간판에 필기체로 많이 써져 있습니다. 꼭 아랍어 비슷해요. 그래서 못 알아본 경우가 많이 있어요. 혹시 이스라엘 가실 분들은 그래서 테슈페프누 아케브 그래서 네가 이게 봐봐요. 여기가 이거를 잘 보십시오. 이게 태가 이렇게 붙으면은 이 PL형이거든요. PL형. 근데 이거는 이제 2인칭이나 3인칭에 붙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그러려면 이게 우가 붙어야 돼. 우. 우가 붙어야 돼. 우가 붙어야 2인칭이나 3인칭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눈이 붙었어요. 눈은 이카크 오아흐 누켄케마만. 이거는 1인칭 복수절란 말이에요. 1인칭 복수. 1인칭 복수. 이 눈이. 그래서 우가 돼야 되는데 눈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여기 카가 붙었으니까 아 이게 분명히 누가 붙었으면 우리가 맞는데 근데 우리면은 요게
2인칭이 되면 안 돼요. 2인칭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1인칭, 2인칭, 3인칭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요 테슈페누에, 테슈페누에. 그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인데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표현이 되고, 그가 너는 우리의 발뒤꿈치,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여기 성경에는 분명히 그가라고 써져 있지만 원어로 보면은 여기에는 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 그러면 정말 맨 처음에 얘기할 때부터 하나님이 발뒤꿈치를 상하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인가?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게 되는 거야? 원문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 아케브, 아케브를 상하게 한다고 한 거야. 아케브. 그래서 이 간단하게 요 앞에 동사에 붙는 거 티타트 루트 그리고 루켄켄 뭐 그런 거 그 앞에만 외워도 성경에서 중요한 진리들을 찾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웃긴 건 뭐냐면 어떠한 주석에서나 어떠한 책에서나 이것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세계 최초로 말씀을 드려요. 세계 최초로. 그래서 말씀을 이 원문에서는 말씀이 이게 샘물처럼 솟아오르게 돼 있어요. 샘물처럼 솟아오르게 돼 있어요. 원문에서는 새로운 것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케브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발뒤꿈치죠.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못이 어디 박히셨습니까? 손, 발. 그럼 왜 발뒤꿈치인데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갑자기 답이 없죠.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짐승은 발뒤꿈치가 네 개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세하 엘로힘 하노세 하타 하울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말씀이 정확하게 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정확하게 어디를 관통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계시록을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표현이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헬라어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있는 히브리어는 히브리인이 기록한 헬라어예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성경 해석을 잘 못합니다. 그리스어는 잘하지만은 성경 해석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원인이 되는 가장 깊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또 재미있는 걸 한번 볼까요? 이번에 쓰지 않고 한번 이게 여기 보겠습니다. 27페이지 한번 볼까요? 27페이지. 14절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요멜 아도나이 엘로힘. 한번 따라서 읽어주세요. 와요멜 아도나이 엘로힘.
엘 나하시. 여기서 이제 와요메르라는 것은 말하다라는 것이고 여기 이제 예후바를 이제 아도나이라고 이제 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 나하시, 나하시가 뱀입니다. 뱀, 옛 뱀, 옛 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키 아시타 조트 아루루. 한번 하겠습니다. 키 아시타. 조트 아루루. 키는 뭐뭐 때문에, 네가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너는 저주를 받는다. 아루루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또 아타 미콜 하 부에마. 한번 아타 미콜 하 부에마. 우 미콜 하야 하사데. 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 부에마가 이제 짐승들이고 콜은 모든, 하야는 모든 생명들, 땅에 있는 모든 생물보다 더욱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알 게오네카. 너는 이, 아, 이게 게온이 뭐냐면 배, 배를 가온이라고 그래요. 가온. 근데 이게 게오네카라고 써있어요. 텔레크, 텔레크, 텔레크. 네. 배로 기어다닐 것이다. 배로 갈 것이다. 왜 아파르 토칼. 콜 예메이 하메이카. 네.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파르 흙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을 먹는다 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개곤 이 배로 기어다닌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아니 바리새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니 우리가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네가 우리를 어떻게 자유케 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쭉쭉 나오면서 맨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네가 어떻게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브라함이었으면 나를 사랑했을 텐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 하면서 뭐라고요? 너희는 마귀 자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뭐, 너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니까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가세요. 가면서 누구를 만납니까? 맹인을 만나요. 맹인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흙을, 진흙을 가지고 침을 뱉어서 어디다가 붙여줘요? 눈에다가. 그리고 어디에다 가라고 그래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래요. 근데 그 과정이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왜 예수님 그냥 말씀으로 눈을 치유할 수 있는데, 예수님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갑자기 흙에다 침을 왜 더럽게 뱉어오고 왜 실로암에 왜 가라고 하시나. 실로암이 물이 흘러나오는 곳은 기온샘입니다. 기온. 그런데 철자가 같아요. 가혼. 요 이 배로 지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기온샘이 실로암으로 샬라흐라고 해서 이게 기온샘에서 보내져서 실로암으로 오는 건데, 그 실로암 연못은 뱀처럼 꾸불꾸불합니다. 뱀처럼 꾸불꾸불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그 유대인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구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뱀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뱀의 자식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흙을 눈에다 발라줬어요. 근데 그 사람들 뭘 먹어야 돼요? 흙을 먹어야 돼요. 아파르. 그런데 그 흙에 뭘 붙여줬어요? 침을. 침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흙을 눈에 붙여주었을 때 그들이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없다. 그가 눈이 떴는데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리니까 바리새인과 싸워서 어떻게 되냐? 이겨버려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 창세기 이 3장 말씀이 어디하고 연결되고 있다? 요한복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이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이 구절인 것입니다. 여기서도 시드 제라라고 했을 때 요 자를 아까 제가 이제 지운 것 같은데 아 여기요. 그녀의 씨라고 했어요. 그녀의 씨. 그런데 여기는 후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남성이죠. 그런데 이 구절이 어디에서 나오면 나오냐면 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나옵니다. 그가 씨앗을 말했는데 그가 단수로 말씀하셨다. 남성 단수로 얘기하셨다. 바울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씨앗 얘기 엄청 많이 나와요. 로마서에서도 4장에서도 나오고 9장에서도 나오고 계속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써져 있어요? 다 자손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자손이라고 하면 벤, 벤이 아들이니까 베네이카 이렇게 얘기하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원래 해석에서는 뭐라고 써 있냐면 씨드기 때문에 씨앗이기 때문에 제라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바울도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씨앗이라고 스페르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페르마. 그래서 성경에서 대부분 자손이라고 신약 성경에서 자손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거의 다 씨앗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자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 씨앗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린다고 얘기했죠. 어디에다요? 옥토에다가. 옥토에다가 씨앗을 뿌린다고 했어요. 그것은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씨앗을 얘기합니다. 이 말씀과 동일 선상에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원문이 필요하고 원문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입니다.